우선 바탕화면에 관련 파일들 다운받을 폴더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보고 계신 영상의 설명란에 링크한 포스팅 주소를 찾아가 방금 만든 폴더에 루퍼스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주세요. 포스팅의 루퍼스 프로그램 바로 아래에 있는 마소 사이트 주소 링크로 들어가신 후 지금 도구 다운로드를 눌러서 메디아 크리에이션 툴을 같은 폴더에 다운받아주세요. 이제 폴더로 가서 다운받은 메디아 크리에이션 툴을 실행하시고 영상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여 윈도우 10 ISO 파일을 다운받아 주세요. 실제 6에서 7분 정도 걸리니 참조하세요. 이제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우선 준비한 8기가 이상의 USB를 컴퓨터에 꽂아주시고 다운받은 루퍼스 프로그램의 압축을 풀고 실행해 주시면 영상과 같이 창이 뜨게 되는데 가장 위에 보이는 장치라는 연결된 USB를 보여주는 것이니 잡혔는지만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아래 우측에 보이는 선택을 눌러 다운받았던 윈도우 10 ISO 파일을 잡아주시고 이하 항목들은 영상과 같이 설정한 후
가장 아래에 있는 시작 버튼을 누르고 몇 분 정도 기다리기만 하면 끝입니다. 그 외에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한 보충 설명은 영상 설명란에 기재해 두었으니 함께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